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은 다육입니다. 오늘도 제 아지트에 와서 다육이랑 놀았는데요. 제가 취미가 다육이이기도 하지만 다육이 줄맞추기이기도 하거든요. 다육이들을 이렇게 쫙 놨을 때 줄이 잘 맞으면 기분이 좋고, 줄이 잘안 맞고 그러면 제대로 정리가 안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취미도 이제 다육이 줄맞추기로 가고 있는데, 제가 다육이 오와 열을 쫙 맞춰서 예쁘게 놓은 거 한번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자리가 여기 이렇게 이제 오른쪽 테이블, 그리고 왼쪽,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여기 오른쪽에 2층, 오른쪽 2층에 있는 다육이들이 얼마나 오와 열을 잘 맞추고 있는지 한번 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전체 3층이 있는데요. 1층, 2층, 3층이 이렇게 있는데, 2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에 다육이들 오와 열이 잘 맞아 있는지 이렇게 차례차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쪽에 첫 번째 줄부터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 볼게요. 다육이들이 줄이 잘 맞았나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시군생 이렇게 예쁘게 커가고 있고요. 중간중간 아이들 이름은 가끔 하나씩 언급을 할게요. 여기 이 아이 소울앤금. 소울앤금 정말 예쁘죠? 예쁜 아이들 이렇게 한 번씩 쫙 봐가면서 할게요. 보통 키핑장에 다육이들을 놓으면요, 이렇게 간격을 벌려서 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거 부사마리아 우리 요거 깔끔이 언니. 밀양에 살고 있는 깔끔이 언니가 정말 정말 애기 자구를 하나 해서 선물로 저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잘 살려서 키우고 있답니다. 이 부사 마리아 엄마가요, 장장 30만 원짜리래요. 그 부사 마리아 진짜 30만 원에 비쌀 때 그럴 때 사서 잘 키운 부사마리아 자구를 떼어서 저를 주셨답니다. 그렇게 비싼 엄마 부사마리아의 아기여서 그런지 더 예뻐 보이죠? 이 아이는 드라큐라. 여러분들 작년에 산 레드벨벳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얘가 레드벨벳이거든요. 레드벨벳 하니까 그 레드벨벳 의상 입은 가수님 보고 싶네요. 레드벨벳. 얘는, 여기 가운데 보석은 다 없어지고요. 지금 다시 이렇게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답니다. 다시 줄이 잘 맞았나? 5와 10. 그러면 여기 군대예요? 하는 또 가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쨌든 저는 5와 10 줄을 잘 맞추고 하는 게 취미니까. 얘좀 보세요. 얘가요, 젤리인데요. 스타 젤리라고 하는 아이예요. 와, 젤리 진짜 젤리 같죠? 맛있겠죠? 스타 젤리. 너무 맛있게 생겨서 이렇게 예쁜 색동분, 목가분에 심어 주었답니다. 요 스타 젤리 너무 이뻐요. 분도 이쁘죠? 다음 또 쭉. 여기 군대예요. 줄이 이렇게 잘 맞다니 막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기 이 아이 누굴까요?
손가락 같죠? 베이비 핑거가 아니라 엔젤스 핑거. 자, 천사의 손가락. 엔젤스 핑거랍니다. 베이비 핑거 언니 정도 되겠네요. 얘도 예쁘죠? 엔젤스 핑거. 자, 또쭉 갑니다. 갑니다. 아, 여기. 여기가 아드레미처스인데요. 아드레미처스 브라운. 전에 여기 꽉 찼었는데, 제가 요즘에 아들에 안 미치고, 딴데 미쳤더니, 이 아드레미처스가 좀 삐졌나 봐요. 반이 조금 갔어요. 자, 이렇게 쭉쭉 갑니다. 아, 얘 습지 않은,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커멀까요? 근데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참, 거시기합니다. 여기 옆에, 왼쪽에 있는 아이가. 자, 그리고, 조기. 양털분에 있는, 여기 홍등. 우와, 홍등 정말, 이거 얘 크지요? 얘 진짜 커요. 이렇게 보면요, 15cm 정도 될것 같아요. 홍등도 이렇게 크게 자라네요. 또 이렇게 양털 화분에 심으니까 더 예쁜 것 같고, 그다음 여기 젤리, 골드 젤리도 예쁘죠? 여기 둘이 똑같이 예쁜 화분, 쌍둥이도 있는데요. 얘네는 제가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소고기 화분이라 그랬어요. 얘네 소고기 같지 않나요? 1등급 소고기. 1등급 소고기. 자, 여기 안에 있는 귀여운 아이들도 예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 해서 제가 5와 10을 잘 맞춘, 오른쪽에 2층 아이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쫙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 줄이, 이제 2층 아이들이 줄이 잘 맞았나? 한번 쭉 보겠습니다. 어때요? 자, 여기 끝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잘 맞았나요? 저는 그렇게 맞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서 아이들 줄을 항상 맞추고요. 이렇게, 나무들 틈 사이에, 모래나 마사나 이런 것이 하나라도 떨어져 있지 않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 5와 10이 잘 맞춰져 있는 2층 아이들. 자, 2층 아이들의 사열을 받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예쁜가요? 자, 오늘은 이렇게 2층의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 아이들이 더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고, 저 3층의 아이들도, 다른 층의 아이들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